성남 분당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3월달이면 벌써 문지기, 황철수, 흑자님도 포함해 흑자님까지 이렇게 해서 3월이 지금 이제 11일인가? 그러니까 자주 터지니까 배경 지식을 조금만 넣어두고 계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땅튜브와 함께하는 헬스업계 최악의 사건 탑10 10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위. 자, 일단 유명한 사건부터 가겠습니다. 박승현 씨의 그 향 좋아하는 그 그거랑 성적물 광성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어떻게 쓰냐? 정확하게 제목을 좀. 맞네. 헤드를 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그 알아서 삐처리하는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러면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나? 아 그래, 이름을 그리고 언급하지 마. 이름 언급하면 알았어. 힘들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박모씨 뭐 이런 식으로 성만 얘기, 성만. 성만 얘기하면은 안 유명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뭐 박승현 씨가 박대기한 이런 식으로 그거 두 글자 얘기하면 세 글자 얘기한 거랑 똑같아. 법적으로도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한 글자 박모씨는 별로 안 당하는데. 알았어. 대형 유튜버 박모씨의 성취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맞습니다. 대형 유튜버 박모씨의 성취향.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감성글만 현재 작성한 것만 이제 100개 돌파. 그러니까 감성글이라고 하면은 뭐 나 오늘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러니까 자세한 건 지금 얘기하지 말고 감성. 감성 뭐 빌더야 뭐야, 그 사람 직업이 뭐야? 트레이너야? 유튜버야? 감성 유튜버? 감성글? 아니 그것도 승현 씨야. 아이씨. 그것도 박모 씨. 나 이게 이름이 붙어가지고 아무튼. 아이씨 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 야 그리고 똑같은 거잖아 씨. 아무튼 그리고 이게 좀 섞여있어요. 저도 이제 좀 두서없이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뭐 최초가 맞긴 하지만 뭐 모슬매니아 챔피언 양모씨 폭행사건. 그리고 그분이 또 추가가 있어. 양씨, 양씨인데 이제 또 있어 이 사람도? 한 번에 사고가 일단 두세 개씩은 터지는구나. 또 뭘 뭐 했는데? 비교적 최근인데 이제 사회 암시를 했으니까 상담을 하면 안 되나? 사회 암시를 살자 암시를 했는데 사실 암시도 아니지. 거의 직설적으로. 그리고 나 이제 간다 진짜? 이렇게 하고서 잠수를 타셨다가 며칠 만에 이상하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계속 올라가. 역시 여성분들 계정 팔로우를 자꾸 누르는. 결론은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아 그러니까 여자 인스타 예쁜 분들 보고 아 그래 내가 왜 죽어, 이걸 위해서라도 살자 약간 이렇게 된 거야? 모르죠.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들음. 야 지금 양세찬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일단 세 개까지 얘기하고 설명을 좀 하자. 세 번째는 누구?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건인데 그 지금 유명하신 이제 강승민 씨. 아 이름 다 얘기하지 말라고 씨. 지금 유명하신 이제 강모 씨. 강모 씨의 직업 얘기하고 성 씨 얘기하고 직업이 뭐야? 현재 유튜버 겸 유튜버? 박사. 유튜버 강 씨. 유튜버 강 씨. 박모 씨에게 그 특정 향을 좋아하는 박모 씨에게 리치 피아나를 따라가라 라고 말했던 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참고로 리치 피아나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따라가라는 게 그분의 발 자체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하늘로 따라가라 얘기인 거야? 그쵸. 아 진짜 그 의도로 얘기를 한 거야? 그쵸. 그냥 자기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문맥상 나는 약하는 애들이 진짜 죽을 정도로 싫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근데 나 강 씨가 누군지를 몰라. 나 진짜 의외로 잘 몰라가지고. 비방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야 질문 하나 들어왔다. 저분 목소리 원래 저래요? 그렇게 이상한가? 야 목소리 너 성분 속였어 안 속였어? 아니 이건 여기서 커버드려요. 아 제가 이거 생 내추럴 목소리고 성대결절 아니고 뭐 성분 뭐 오차범위 어쩌고 뭐 안 넘었습니다. 일단 야 너부터 조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족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목소리 송아름 씨랑 비슷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씨랑 비슷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분이 더 붙죠. 너 김강민 아저씨한테 맞아 너 새끼야. 그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분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1, 2, 3 대형 이제 조금 짚고 가자. 자 대형 유튜버 박씨의 성취향, 그 다음에 대형 유튜버 박씨 감성글 100개 돌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줘. 실명 언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박 씨의 성취향은 이미 아는 사람만 알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인기가 많으세요. 근데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막 본인의 이제 틴더나, 틴더라고 하면 이제 그 소개팅 계정이죠, 틴더 계정을 막 올리면서 설명해, 뭐 SM 취향 막 좀 더티한데 이제 막 그 노란 국물을 막 먹인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하다하다 본인이 이런 게 암암리에 퍼져 있었는데,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좀 자제하셨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는 약간 피형을 좋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나는 이런 취향이 있다 공개하고서 막 뉴스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 피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달거리 말하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선지국 그런 피죠. 달거리 얘기하는 거 맞지요, 선생님? 월경. 월경의 향을 좋아한다는 거야? 네, 그렇다고 해요, 본인 피셜로. 대단하네. 근데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데 못생긴 여자 vs 존나 예쁜데 안 좋은 냄새 나는 사람, 뭐 약간 이런 건데, 저 박 씨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이런 느낌이야? 예쁜 여자 건 다 괜찮다 이런 느낌?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뭔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야, 그 자궁병 무너진 핏물을 소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소변도 원한다는데 그건 또 안 원하겠어요? 대단한데? 어쨌든 그건 뭐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뭐 남이 뭐라 할 게 아니지. 뭐 그래, 감성글 100개 돌파는 거야. 이제 감성글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딘가 좀 불안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아직까지 수개월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이제 뭐 챙겼다고 이제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 600m 앞 경부고속도로 서울 일산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